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유다의 진술을 들은 총리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버렸던 예전의 그 형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베냐민.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로 남겨놓고 갈 수 없는 그 형님의 간절한 진술과 그의 모습을 보며 이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이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놀랄만한 상황입니다. 3절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놀라다가 히브리어 바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뭐 아이고 깜짝이야 하는 그런 놀람이 아니라 재앙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떠는 그런 놀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두려워하면서 놀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요셉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놀랐는데 자신들만 아는 그 요셉에 대한 비밀.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팔려갔다는 그 사실까지 알고 있는 것을 봐 정말 그 비밀을 애굽의 그 총리가 말하고 스스로 지금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두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요셉이 그들을 계속해서 안정시키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렸습니까? 요셉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면요, 거짓말이겠지요.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게 되고 비로소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된뒤 그리고 흉년의 때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온 것을 보았을 때 그제서야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가정에 있는 아픔과, 뭐, 직장에서의 문제와,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상처받고 아파하는 문제들,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괴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도요. 지금 현재 요셉이 볼수 있는 시각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비록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섬기지만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며 그 광야를 지나며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을 그들이 물리치면서 모두 앞에 두려워할 만한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멀리 간다면 지금 요셉 앞에서 조금 이 본문 바로 직전까지 요셉 앞에서 자기를 계속 희생하면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그 유다,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유다,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세주로서, 대속주로서, 속죄하시기 위한 주님으로서, 완전한 속죄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고센 땅은 통상적으로 이제 넓은 목초지가 있는 그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 지역 그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참고로 이제 고대 이집트 왕실이 그 나일강 삼각주의 남쪽 지역 그것이 이름이 멤피스입니다. 우리 또 테네시 멤피스와 이름이 똑같은 멤피스에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근접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 모든 계획을 듣고 난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제야 모든 형제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며 그제서야 형제들도 요셉을 향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정말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계획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실 일들,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 이루실 그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며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